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정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네. 다우존지수는 3만 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말까지 S&P 500의 연말 최종치를 3,600선 아래로 봐야 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도 연저점을 경신한 S&P 500이 지금보다도 4% 이상 더 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이 예.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올해 제초, 애당초 올해 전망을 하기로는 올해는 좀 상반기는 안 좋다가 하반기는 조금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 네네. 뭐 아주 큰 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공급망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정도로 미국이 연준이 긴축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또 길어질까? 에이 뭐 한 5월, 6월 정도면 멈추겠지. 7월 정도면 멈추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더 큰 규모로. 근데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이 웰트 그리고 부를 축적한다라는 것은 레이니 데이즈가 있는 거예요. 계속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정말 골이 깊어지는 이 공간을 구간을 지나야 우리가 산의 정상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파고를 어떻게 헤쳐가느냐 이데일리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게 오히려 내년 후내년 좋아지겠죠. 그죠.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대비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뉴욕 증시를 사실 강타하고 있는 키워드는 경기 침체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는 지난주 내내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 관련주가 꾸준히 내렸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강하게 반영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시장을 그만큼 냉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보고 우리가 그럼 뭘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대 포장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우선 지금 금리는 치솟고 있죠.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가 우리 최영원 앵커도 소개를 했듯이 큰 포로 하락한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는 이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월가 공포지수도 9%, 이 9%라는 것이 월가 공포지수로 9%가 더 급등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공포적인 상황 자체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국채 금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그걸 방증하는 거죠. 그래서 10년물도 장중 3.8%를 돌파했고 영국 파운드화도 브렉시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미국 달러 대비 30년대 최저치. 그러니까 달러 외에는 어떤 다른 자산 자체도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태라는 걸 좀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뭐 강달러 기조가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는 지난주 금요일에 유가가 네. 꽤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죠. WTI 10월물이라든지 브렌트유 10월물도 보니까는 거의 4% 이상 급락했던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요가 줄 것이다.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도 우리가 정유 쪽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분기 쪽보다는 2분기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재고나 앞으로의 수요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지만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번 겨울이 아주 추울 것인지 또는 북반구 쪽에서 그런 대로 따뜻한 겨울이 될지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서부 텍사스산 석유나 브렌트유가 뭐 동반 하락세를 보인다.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원유 가격이 더 내려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생산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수요가 좀 줄고 있다. 그건 그만큼 경기 침체의 뭐 신호로 봐도 과언이 아닐 테고요. 그 외에 또 주요 기술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항공주나 크루즈주도 동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리오프닝 되고 코로나 종식의 효과를 노릴 법했던 것이 생각대로 예상대로 되지는 않는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이야기 무효 속수무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금도 내려가. 그러니까 이른바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것도 내려가. 오로지 강달러. 이름을 달러로 바꿀까요? 네. 달러 외에는 지금 다 약세인 그런 상황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달러가 사실 이 정도로 네. 강세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지금 달러 네. 인덱스가 110선으로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은 참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게 중요했다. 중요하죠.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 점을 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거든요. 우리 코너를 통해서 사실 답답하죠. 포트폴리오라는 게 아니 콕 집어서 아니 무슨 종목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다들 그걸 원하죠. 그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생각지 못했던 종목이 올라가면서 떼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국채금리 달러가 강세다. 그 이야기는 경기 침체의 신호가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 아까 S&P 골드만삭스가 3,600 이야기하시는데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3,400도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보다도 더한 우려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이건 우리가 뭐 예상이 틀리지 않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또 미국 달러 표시 자산 보유가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달러 그냥 확보하고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이런 상황들을 예견했다면 사실은 있는 자산을 최대한 달러로 바꿔놓는 것이 최선이었겠죠. 하지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환율 추세도 그렇고 수출 주도형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왜? 대기업들도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감축법도 지금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영향을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예. 게 뭐 이렇다 할 모멘텀도 없고 사실 뭐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는 예. 업종이 없는 게 결국에 문제일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이번 주도 특별히 뭐 희망적인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긴축에 따른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죠. 그 여파가 계속 미칠 수밖에 없다. 조금 뭐 소폭에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상황 등락 그 속에서 조금 더 지금 코스피 지수도 내려가지 않을까 약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긴축 흐름은 연말까지도 계속된다. 내년 기준금리 얘기할 때 4.6%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더한다 앞으로.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거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까지는 뭐냐면 그래도 아 좀 둔화되겠지. 긴축이 둔화될 것이다. 금리 상승도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간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환율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도 성과지만 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좀 통화스와프, 좀 상징적인 조치예요. 그죠. 그게 환율에 미칠 영향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바로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기업별로도 그렇지만 개인별로도 좀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표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두 글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별. 개별. 예. 그러니까 좀 개별 하나씩 쪼개서 볼 수밖에 없다.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그 구멍은 아주 넓은 구멍은 아닐 거예요. 그 좁은 구멍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주가 약세, 뭐 금리 상승, 또 강달러는 계속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별 기업의 모멘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산업군을 보는 것도 좀 넓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도 어느 쪽을 봐야 될까? 그러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느 쪽을 봐야 될까? 바이오 안에서도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좀 더 좁혀서 이럴 때일수록 넓게 보기보다 좀 더 좁혀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 미국 지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이 물가지수를 봐서 소비자 신뢰지수를 확인해서 그래도 좀 경기가 뭐 10월, 11월, 12월로 가면은 조금 서서히 점도표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1, 2월에 서서히 반등의 기미가 보일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지수 확인도
지금 바로 필요할 것으로. 아무래도 선행 지표들을 예. 또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CPI도 8% 나오기 전에 네. 이미 그러한 선행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좀 무시를 한 바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역시나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금리 인상이 나오면 사실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는 그렇죠. 잘 가야 되는데 예. 시장 대비해서 은행주가 특히나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8월까지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금리 상승을 주제로 잡으면 은행주, 금융주, 보험주 맞아요. 근데 지금 9월 말 시점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수혜를 보는 시점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은행도 자산 구조라든지 또는 채산성이라든지 아니 대출하는 사람이 수요가 줄면 그것도 은행은 타격일 수가 있는 그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얻는 이익보다 경기가 침체돼서 받는 타격이 더 크다면 은행주도 미래가치에 대한 가격이 표시가 바로 주가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미 금리 지금 역전폭이 1% 이하로 수준이 예상된다. 그러면 굳이 우리 은행보다는 그래? 미국 쪽으로 생각을 해봐. 눈을 돌려봐.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또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 보험주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경기 침체보다는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이상 정도의 베어마켓 랠리 상황에서 은행주다, 보험주다 얘기할 수 있는 게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보험주가 하반기 들어서 이번에 수제도 있었고 조금 타격을 받고 맞아요.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도 빠른 경기 침체로 수익 악화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겠죠.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굿모닝세븐을 계속 준비하면서 고민이 예, 정말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건데 예, 돈을 못 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매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개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머리를 걸쭉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생각대로 안 돼, 주식이.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수 자체 투자보다도 종목별로 선별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개별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성장할 것 같아. 그게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것이 좀 분명히 서 있다. 조금 기대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테마주는 뭐 정책이나 정부의 이 2차 전지나 이런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눈을 띄를 주셔도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개별 종목에서는 낮아진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이제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본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 시장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좀 장기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